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주인공의 손으로 직접 완성한 갤러리 집을 소개합니다. 사물이 굴곡지고 흐릿하게 보이는 황방변성,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만한 보약이 없다. 봄기운 가득한 순창 참도름 맛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은전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이제 3일 동안의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다들 이제 복귀를 하셨을 텐데 네. 연휴가 길어서 아마 집을 떠나서 어디 막 놀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어떤 소중한 나의 집이 편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충북에서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달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계절의 여왕회. 달이 5월이니까 당연히 5월이겠죠? 아, 반은 맞았습니다. 그래요? 예, 5월하고 또 이제 10월이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축제가 많이 열리는 달이 되겠는데요. 네. 자, 우리 지역에서도 내일 모레 목요일 9일이죠. 옥천 지용제를 시작으로 해서 음성 품밭 축제, 또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그리고 단양의 소백산철 축제, 게다가 세종대왕과 초종 약수 축제까지 해서 막 축제가 쭉쭉쭉쭉 여러분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5월달에 열리는 충북의 봄 축제는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 또 한 번만 네. 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축제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달력에 체크해 주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에 은근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안 가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번 네. 소소한 그런 재미들 느껴보시고 또 즐거운 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참여해본 네. 축제 중에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우리 지역 축제 있을까요? 네, 저는 작년 이맘때 초정 약수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아. 네,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그걸 네네. 이용해 보지 못해서 올해는 꼭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 네.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않나요? 아, 물놀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또 물놀이를 기약하면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까지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이 5도, 충주와 증평이 4도, 괴산, 보은, 옥천이 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하겠고요. 밤낮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요즘에는 나무 밑에 잠깐만 주차해도 차량이 금세 꽃가루로 뒤덮이는데요. 꽃가루와 흙먼지 등이 차량 표면에 쌓인 상태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를 했다가는 차량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흠집을 방지하려면 고압수와 먼지떨이로 흙먼지와 꽃가루부터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햇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3일 동안의 연휴, 뭐 혜정 씨도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집에서 좀 쉬셨나요? 전 또 집을 놀러 갔어요. 여러 집을. 네. 그렇군요. 다른 집도 구경 다니시고 본인 집에서도 편안하게 쉬시고 아무튼 네. 요즘 혜정 씨에게는 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가볼까요? 네, 흔히 이렇게 마음의 휴식을 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스윙 댄스를 추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두 MC분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세요? 보통은 이제 뭐 틈틈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뒤로 미루고. 취미가 미드복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뭐에 따라서 네, 취미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이메이션 주인공분들은요. 한 번의 취미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와.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내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저기 서당께 3월이면 풍어를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10년 동안 취미생활 하셨으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그저 취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겸손하신 분들이셨는데요. 이 집을 지을 때도요, 좋아하는 것과 취미를 중심에 두고 집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집일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멘션! 예술을 좋아하는 부부가 만든 유럽풍 화이트하우스.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누구보다 개성 있는 공간을 완성시켰는데요. 예술 작품과 즐길 것 많은 갤러리 같은 집, 함께 감상해볼까요? 따뜻한 바람이 뺨을 간지럽히는 게 산책하기 정말 좋은 봄날인데요. 연두빛 나무들 사이에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은요, 이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집을 꾸미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구경 가볼게요. 오, 날씨 좋다. 백설기처럼 눈부시게 하얀 오늘의 마이 맨션.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오, 튤립도 있고.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조성국, 신희정 씨 부부입니다. 러브하우스. 가구 만들기와 천연 염색이 취미인 부부가 1년에 걸쳐 손수 지었습니다. 대지면적 595제곱미터에 연면적 310제곱미터로 전원 생활을 위해 지은 상가주택인데요. 거실 2개, 방 4개, 주방, 욕실 3개를 갖춘 3층 집입니다. 먼저 집안을 잠깐 살펴볼까요? 상업 공간인 1층은 부부가 좋아하는 애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일터인 카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살림 주거하는 살림집이에요. 아, 네, 2층에. 어, 이 벽에도 그림 다 걸려 있어요. 아, 이거는 건축하시는 작가님 그림이고요. 네. 여기는 이 붙박이 신발장이에요. 아, 신발장. 와, 곳곳 올라오는 것마다 그림이 있으니까. 외국 작가님이세요. 아, 재밌어요. 그림이 많고. 네. 와, 이 공간은 막 악기도 있고 거실인가요? 거실이죠. 악기도 있고 또 네. 부엌도 있고 주로 어떻게 활용하세요? 아, 저 아버지 처가 그 취미로 악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전원주택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아파트 같은 데 악기 막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래에 층간소음이 있고 해서. 근데 보니까 계단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3층에는 차방이에요. 저희 처가 그 취미로 그 차, 전통차. 저희들 이 커튼 소재도 전부 우리 처가 천연 염색한 그런 천으로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찻잔이 보이는데, 선생님? 네, 여기부터는 차방이다 이런 신호죠. 아, 신호구나. 알려주는. 사이비죠. 우와. 네, 찻방입니다. 어머, 정갈해요. 네. 아내를 사로잡은 닭이 컬렉션들. 저희 집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장소예요. 손님들을, 귀한 손님들 다 일일이 모시죠. 한 풍경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찻방에선 한 땀 한 땀 만든 아내의 조각부가 더욱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층을 둘러봤잖아요. 근데 각 층마다 다 특색도 있고 그 활용도 잘하시고 와, 너무 재밌어요. 차를 좋아하는 아내와 그림과 가구를 좋아하는 남편이 만든 집. 숨은 이야기가 아주 많답니다. 들어왔을 때 갤러리 온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는데 이 멋있는 공간을 제가 듣기론 두 분이 함께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조각품이라든가 제가 또 취미로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집을 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집이 된 거죠.
보니까 지금 이 바닥도 좀 이렇게 다른데 바닥도 직접 깔았죠. 밑에 무슨 뭐 일이 있었을 때 드러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어려운. 항상 둘이 해왔으니까 둘이 하자.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옆에 방통을 했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단순히 상을 그냥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평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두꺼운 거, 여기는 좀 얇은 거 이런 걸 세치를 자를 갖고 다니면서 다 재서 조그만 조각들을 다 하는데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부부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는데요. 무거운 돌을 굴려간 정원길. 직접 심고 가꾼 꽃들, 그리고 수영장 방수 페인트도 직접 칠했다니 정말 말 다했죠. 먹고 또 자더라도. 그 중에 정말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벽에 단 하나의 그림을 걸지 않고 독특하게도 여러 개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그림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잘 어울려요. 이런 방법이 어떻게 걸어야 이렇게 잘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걸 벽에다 다 붙여봤어요. 아. 그러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거는 그 줄을 앞으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걸어봤거든요. 그러니 또 느낌이 또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느꼈었나 봐요.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달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깨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그런 그림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공간 사전에 건축을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설계 담아서나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아.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거실에 걸린 이종목 작가의 작품. 이 대형 작품을 걸기 위해 일부러 벽의 너비를 늘렸다는데요. 때문에 거실이 좁아지고 욕실과 방 입구가 가려졌지만 손님 방으로 배치해 독립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기 위해서 벽을 한쪽으로 길게 내면 공간이 또 협소해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양보를 하면서도 또 다른 장점을 또 취해야 되겠죠. 앞쪽에서는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뒤쪽으로는 화장실 문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손님 방에서 바로 방이 들여 보이 거실에도 들여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가려주면 앞으로 꺼낸 거죠. 공간을 좀 양보를 하고 벽을 그림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벽을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한 거네. 그림을 걸기 위해서.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또 있습니다. 집 곳곳에는 주인공이 직접 만든 가구들이 많은데요.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로만 끼워 맞춘 전통 가구들. 인간문화재인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께 배워 전시회까지 했다는데요. 취미로 배웠다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가구가 참 아름다우면서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목 있으시네. 어머, 제가 좀 있어요. 근데 안목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잘생긴 가구를 만드신 거예요? 주고 이거 첫 작품 만들어서 전시회 내보내고 우리 처한테 첫 번째 선물로 준 거예요. 가구를 원래부터 좀 제작을 하셨었던 거예요? 네. 99년도 전통 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서울 공예 전통 공예학교를 찾아갔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가구를 직접 다 만드셔서 취미로 했죠. 취미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더 놀라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 곳곳에 배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우리나라 가구는 뭐 너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그래서 잘 어울려요. 그 모던하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집안에도 맞아요. 갖다 놓으면 눈에 튀고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네. 이 공간도 되게 현대적인데 이 가구가 떡하니 있으니까 멋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림과 가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명도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특히 천장에 매달린 이 대형 조명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까지 했다니, 야, 이건 뭐 거의 만능 금손이시네요. 벽의 배치와 전기선 방향까지 고민하는 꼼꼼함. 주인공이 직접 하는 만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용기 내서 모두 도전해봤답니다. 조명이 다 크고 처음 본 조명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어떤 조명인 거예요? 애기 아빠 직접 시공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불도 색상도 세 가지로 해서. 그럼 그러니까 한 조명인데 예, 예. 색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색이 있는 거예요? 전구색, 그다음 주광색, 그리고 합쳐진 색. 그래서 전구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빛이 나오는 거고요. 주광색은 그 하얀 빛이 나는 거고요. 두 개가 섞이면 좀 편안하게 온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 집은 그림이 많아서 이 조명이 또 한몫을 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조명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림이 더 돋보여야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된 것도 나무도 이 사람이 일일이 다 켜서 참청나무로 된 거예요. 어머. 예. 이 두께가 더 두꺼우면 둔탁해 보일 수 있다고 본인이 좀 네. 얇게 켜서 맞춰서 한 거예요. 선생님 조명에 신경 정말 많이 쓰신 게 느껴집니다. 늘 서로를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부부. 불쑥 악기 연주를 해달라는 제작진의 무리한 부탁에 실로 오랜만에 함께 악기를 잡았는데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즐기는 법을 아는 결혼 32년차 부부. 서로에게 맞춰가며 연주하는 하모니가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처럼 남습니다. 앞으로도 집 곳곳에 눈길 손길 발길을 계속 이어갈 부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기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냥 삶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일하고 항상 그리고 미완성이에요. 늘 언제 이걸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그런 재미로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실지. 야,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집의 의미가 어떻게? 삶의 활력소? 예, 예. 여기 있으면서 잠재되어 있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왜 이렇게 무거움을 드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활력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뭘까 체력도 더 강해진다고 표현하면 너무 우습지만 항상 네.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더 알콩달콩 이 집을 멋지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예, 하트 드릴게요. 집은 조용하게 쉬는 곳만이 아니라 편리하게 생활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더하는 즐거운 공간이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친밀한 향기가 담긴 집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손이 안 간 데가 없는 집. 그래서 더욱 빛이 나는 집입니다. 손수지어 가득 채운 집. 마이 멘션.
네, 오늘도 아름다운 집 구경 잘했습니다. 네. 1층이 카페, 2층부터는 이제 개인 공간들을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특히 이제 뭐 남편분도 직접 이것저것 다 손 뭐 바닥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 봤고, 아내분도 무거운 돌을 굴려가면서 정말 곳곳에 이 집주인분들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뭐든지 배우면 또 오래 10년 이상 막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특색이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30년 전부터 지역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모은 작품을 집에 두었고요. 20년 전부터 배운 이 전통 목가구를요 집에 두어서 더욱더 중후한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 손재주를 발휘해서 직접 집을 짓다 보니까 정말 애착도 가시고 또 더욱더 편리하다고 하시네요. 네. 말하자면 이게 시간이 만들어준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미활동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배울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벽에 그림 잘 거는 법 이게 궁금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집은요, 좀 독특하게 특히 입체적으로 집에다가 그림을 걸어 두었는데요. 그림을 거는 가장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은요, 이 눈높이를 맞춰서 거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액자를 걸으실 때는요, 중심의 그림의 액자가 시선에 맞게 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벽의 크기와 액재 크기는 비례하게 선택하신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네. 원래 그림 걸 때 못 받고 나서 항상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여기다 거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팁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요즘은 그 북유럽 스타일의 어떤 인테리어가 좀 유행하면서 원목 가구 이런 것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아까 조성국 씨도 잠깐 소개해 주신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그 스타일의 원목, 이런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온 느낌이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통 목가구 역시 현대 가구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통 목가구를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포인트로 여러 공간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나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 부부는 취미생활로 이렇게 또 집을 꾸미신 분들인데, 앞으로 또 치시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네. 이제 각자 취미생활을 즐겼다면 지금은 댄스 스포츠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그래서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좋다고 하시네요. 아. 혜정 씨가 스윙댄스 그것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 한번 좀 가르쳐드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한번 골반을 이렇게 튕겨드리고 그러니까요. 알려드릴 거 그랬네요. 지금 거의 골반 튕길 수 있는 옷까지 입고 나오셨는데. 아, 네. 아쉽네요. 예. 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집 알콩달콩 사는 이야기를 좀 함께해 주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가서 보는 집이 아름다우면 우리 혜정 씨가 가서 스윙 댄스를 골반을 막 튕기면서 추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의 참여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유 회장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엔 퀴즈 나갈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쓰다 남은 색색의 천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조랑말, 2번 조갯살, 3번 조각보, 4번 조선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조각을 이어서 만들었다. 네. 조각입니다. 자,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 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 아, 혹은 주고 싶은 선물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뭐 많죠. 뭐. 네, 네, 많을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드린 선물도 있을 거고 뭐든지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갱년기에 들어선 50대 직장인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고 간판이나 차선이 휘어져 보이더라고요. 어? 왜 이러지? 빈혈인가? 하다가도 에이 그러다 말겠지 하고 지나쳤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안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황반 변성이라는 생소한 질환이 저에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 시력 도둑, 황반 변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자 50대 직장인의 사연. 갑자기 간판도 차선도 휘어져 보인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과의 김재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황반 변성 일단 조금 낯설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뭐 임교진 씨라든지 이휘재 씨 같이 연예인 분들이 앓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황반 변성 어떤 질환인가요? 네. 눈 내부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조직들이 있습니다. 신경조직들의 가장 중심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는 이제 앉아 사진으로 네. 가운데 부분에 약간 어두운 부분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황반 부위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변성은 해부학적으로 퇴화되면서 기능을 소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황반 부위가 소실되면서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퇴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노화의 일종인 것 같은데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걸린다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황반변성은 가장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유전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근시가 매우 심한 경우에도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전이나 근시가 심해도 생길 수 있다니까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사연에서 봤던 것처럼 사연에서는 뭐 눈앞이 헤헷해지고 간판이나 차선이 휘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말고 뭐 다른 증상도 있나요? 황반변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물체가 휘어 보이는 것입니다. 카메라 필름이 평평해야 정상인데 네. 울퉁불퉁하다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황반 부위에 변성이 생기면 볼록 쏟아오르면서 가운데 부분이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사진같이 가운데 부분이 희미하게 보이고 휘어져 보이는 것들은 황반의 위치가 신경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중심부위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병이 더 진행하게 되면 중심부위 기능이 소실되면서 보시는 바 같이 가운데 부분이 어둡고 까맣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왔던 화면부터가 막 그 까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휘어 보인다는데 까맣네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심해지면 이제 그런 증상까지. 이게 보통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안과 가서 우리가 검사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인 안과 검사, 안저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 등을 시행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빛간섭 단층 촬영입니다.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컴퓨터로 계산해서 단면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얘기 드린 대로 황반은 살짝 오목해야 되는데 볼록 솟아오르게 되면 황반변성이 되는데 네. 이 볼록 솟아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옆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같이 살짝 오목한 황반이 네. 볼록 솟아나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빛간섭 단층 촬영입니다. 그 이외에도 형광안저 촬영이 있습니다. 형광안저 촬영은 혈관에 주사를 맞으면서 사진을 여러 장 반복적으로 찍는 검사입니다. 예. 혈관의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생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점들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예. 사진입니다. 네, 황반변성이 생기면 한쪽에만 생기는지 아니면 양쪽 다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쪽이 꼭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먼저 발생하고 반대편 눈에 다시 또 황반변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양쪽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이제 황반변성은 종류나 뭐 진행 단계도 뭐 따로 있나요? 네, 황반변성은 습성 황반변성과 건성 황반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이제 두루젠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이 신경조직 아랫부분에 쌓이는 단계입니다. 네. 이런 두루젠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중기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이게 더 진행을 하다 보면 황반 부위가 흉터화되면서 기능을 소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말기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드루젠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노폐물이 저기 가운데 좀 끼어 있는 거군요. 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습성 황반 변성은 신생 혈관이 자라나는 질환으로 중기 또는 말기 건성 환자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이제 섬유화 조직이라고 하는 일종의 흉터 조직들이 같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런 흉터 조직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신경 황반 부위가 소실되면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된다는 곧 자막이 보이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아까 일단 처음부터 뭐 퇴화, 퇴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걸렸을 때 치료가 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지 궁금해요. 황반변성은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아, 네.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예, 예.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말기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네. 말기 건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을 하거나 말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가 더 악화되는 것을 늦춰주기 위해서 RHG형의 영양제를 복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말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분들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눈 속에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항체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 주사를 이용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광역학 치료나 레이저 치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해주는 정도로 그치는 거네요. 예. 그 완치가 가능한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행과 속도를 억제한다면 어느 정도 좀 늦출 수 있는 거죠? 황반변성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도 초기에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줄 수 있고 시력을 어느 정도 초기에 회복시켜준 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악화되면 주사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뭐 된다 이것보다는 주사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항체 주사치료는 평생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말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분들은 주사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 환자분들도 일부 환자분들은 주사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사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황반변성 이렇게 쉬운 병이 아니구나. 참 예, 호락호락한 질환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병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경우가 이제 합병증이 생길 때잖아요. 특히 이제 눈 뭐 이렇게 혈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성 안질환과 다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신다고 그냥 노안이려니 하면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백내장 같은 질환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병인지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황반변성을 치료할 때 좀 생활습관 같은 거나 아니면 관리할 때 꼭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반변성의 악화 요인으로 흡연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뭐 금연은 당연한 말 같이 들리지만 금연하시는 것이 좋고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비만 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이 조절도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황반변성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던 질환인데 두루두루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눈에 이상이 있으시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시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신체가 노화되면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력 도둑으로까지 불리는 황반변성, 정기적인 검사와 또 대처로 눈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김재영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을 트위스트 해주면서 허리, 복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요통과 좌골신경통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회전하는 삼각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 서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른발 다리를 넓혀 어깨 넓이의 두 배로 넓혀주실 거예요. 오른발을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왼발 안쪽으로 45도 돌려주실 거고요. 우리 골반과 어깨는 정면 맞춘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주실게요. 척추를 위로 바르게 세워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회전해서 왼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위에 있는 손은 천장 위로 뻗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5번 하며 동작 유지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몸을 일으켜주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 발을 어깨 넓이의 두 배 넓이로 넓혀서 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왼발 오른발이 같은 위치인가 체크해 주시고 열어준 다리의 발끝을 90도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열어준 다리 쪽으로 몸통을 회전해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반대손 천장 위로 뻗어 손바닥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 더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위치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고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 발끝 돌린 다리 정면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팔 내려주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자, 1분 후부터 저희는 잘 만나봤고요. 네. 이어서 바로 아침엔 퀴즈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조랑말, 2번 조개살, 3번 조각보, 4번 조산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 혹은 네네. 주고 싶은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혜선 씨는 뭐 받고 싶으세요? 저요? 현금이요. 아, 너무 레이저를 쏘시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어. 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혹은 줘서 아주 기분 네. 좋았던 선물까지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혜선 씨가 뭐 꽃 같은 걸 받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현금에서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봄철에는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춘곤증도 있고 나른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봄나물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봄나물 중에서도 그야말로 제왕이라고 불리는 봄나물, 산나물 바로 두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왕관을 쓴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제왕으로 불리는데요. 네네. 피로회복과 또 면역력 증진에 좋아서 자양강장 산나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릅도 종류가 꽤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참두릅, 뭐 개두릅, 뭐 땅두릅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 두릅나무의 새순, 도단한 새순을 말하는 참두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참두릅의 70%가 바로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북 순창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따른한 입맛을 깨우는 산나물의 제왕이 있으니 바로 제철 맞은 뚜룩뚜룩 봄기운 가득 머금은 천두릅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두릅 만나러 왔더니만 뜻밖의 등산 중인 동아리 포터.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힘들게 올라오셨네. 아이고 경사가 왜 이렇게 가파르대요? 아이고 참 두릅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아니 산에 올라와야 두릅 있지 그럼 뭐 들판에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아니 저 위까지 올라 멀었어 아직. 이제 반도 안 올라왔어. 해발 400m의 청정 고지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란 순창 두릅은 전국에서도 최고로 손꼽힙니다. 동아 씨도 준비 완료. 따는 방법 좀 이거 좀 가르쳐 주시오. 따는 방법은요. 여기를 잡고 네. 여기에서 1cm 이렇게. 아 별거 없네요. 이게 가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가시 찌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한번 대보세요 여기. 아. 호해줘. 호해줘. 순창은 전국 두릅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겐 여기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왜 여기 순창에서 두릅이 생산이 잘 되는 거예요? 지대가 높아가고 향이 좋대요. 한 가지에 단 하나의 새순이 돋기 때문에 더욱 귀한 참두릅. 그야말로 봄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 땄으면 많이 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많이 따야 되는데. 아버님 마음엔 조금 부족했지만 정성껏 수확한 두릅은 이제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많은 양의 두릅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선별과 포장을 이곳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이거 포장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딱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참두릅 새순은 그만큼 인기도 남다른데요. 수학에 힘쓴 동아리 포터 어느새 포장까지 섭렵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일 제대로 거둬내구려. 고생 많았죠? 네. 아, 이제 일 그만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밥이요? 맛있는 두육 요리해서 수고하세요. 식사를 해야죠. 네, 갑시다. 네, 가시죠. 맛있는 냄새와 함께 또 다른 두릅 전문가가 동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확한 만큼 제대로 먹을 줄도 알아야겠죠.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선 음식 전문가 조윤주입니다. 오늘 맛있는 두릅 요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두릅밥, 네, 두릅묵, 두릅 산적, 네, 두릅 삼겹말이, 두릅 샐러드 다섯 가지입니다. 간단히 데쳐먹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두릅. 알고 보면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번엔 요리 보조가 되어 두릅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봅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즐겨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함께 네, 네. 같이 말아서 네.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고기랑 두릅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 편인가 봐요. 땅에서 나는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죠. 근데 단백질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영양소를 맞춰보는 거예요. 굉장히 궁합은 잘 맞죠. 영양까지 생각한 기특한 두릅 요리. 하지만 두릅의 변신은 이제 시작이니 어떤 음식이든 두릅 하나만 더해주면 특별함이 없. 밥은 물론 장아찌로 담가 먹어도 제맛이랍니다. 두릅 덕분에 식탁 위에도 향긋한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음식 만든다고 소개해 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님은 여기 음식들 중에 두릅으로 만든 것들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기대되세요? 두릅이 들어가서 이렇게 국도 끓이고 홍게로 그것이 제주가 좋지요. 우리 어르신은 또 뭐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약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하고 도로... 저희는 그 두부는 초장만 찍어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뭐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지 몰랐네요. 딱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지. 먹음직스럽고 좋습니다. 쌉싸름한 특유의 맛으로 봄철 입맛을 북돋아주는 두릅은 함께 먹으니 맛도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영양까지 꽉 채워 몸에 활력을 더해주니 산나물의 제왕이라 불릴만 하죠. 이건 이제 내 입에 봄이 왔네. 저는 벚꽃 보고 봄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릅을 먹는 순간 봄이 왔어요. 여기 할머니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샐러드. 향기 더해서 맛있어. 할머니는 여기 있는 음식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요 황무. 무기 맛있다. 황무기. 무기에다가 두릅 올려서 이렇게 헐지를 않냐고. 다 맛있었는데요. 밥이. 밥이 참 향긋하고 맛있구만요. 어르신들은 하나씩 꼽아주셨지만 저는 다 먹어본 결과 뭐가 제일 맛있는지 꼽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동아 씨 말이 정답입니다. 두릅 요리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요. 저 두릅을 사서 먹어도 여 촌에서 먹은 놈만 못 얻어요 맛이. 맞아. 그래서 네. 두릅은 순창 두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두릅을 두 번 띄워주세요. 두. 두릅보다 맛있는 봄 음식은? 릅. 없어. 이 두릅은 어디가 최고요? 순창이 최고예요. 순창에 찾아온 봄날의 반가운 손님 두릅. 싱그러운 맛과 매력으로 우리의 봄을 즐겁게 채워주는 제철 맞은 참두릅과 함께 다가온 봄을 만끽해 보세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인데요. 네. 정답은 3번 조각부였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2673님, 0981님, 9181님, 네. 2380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0546님, 딸 셋의 아들 하나, 아들이 올해 대학 졸업반인데 웃는 날이 없다고 아들이 활짝 웃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들 힘내라고 용기의 선물도 전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든든한 아드님 사진 아마 취업 그런 걱정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꼭 웃는 날 좋은 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673님 저는 카네이션과 운동화를 받고 싶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네네. 저희 아이가 내일 선물 준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네, 네 문자 주셨어요. 운동화가 와야 되겠죠. 네. 예. 공급한 하나님 손편지가 받고 싶다고 물질적인 선물도 감사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 손편지로 감동까지 덤으로 받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멋지네요. 구하나파라나님 이번 마이맨션 벽에 걸려있던 조각부 너무 예쁘더라고요. 역시 전성이 들어간 전통 공예품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자 네. 주셨습니다. 뭐 조성국 씨 부부에게 하나 달란 얘기 처음 듣는데요. 선물 네. 주시면 좋겠네요. 자 2380님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미세먼지 줄이는 공기 정화화분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기념일도 많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뭐 어깨에 큰 짐이 올라간 듯한 그런 무거운 중압감도 있는데 그래도 가족 덕분에 이렇게 웃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책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라는 얘기 공감되시죠? 맞아요. 예.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늘 내 편인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네네. 오늘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들과도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안부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단순 혈연을 넘어서 가족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좋은 그런 가정의 달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죠. 내일은 정치와 문화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청주 안덕벌의 문화나들이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옥천문헌 김승명 원장을 모시고 이제 시작되는 옥천 지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더욱 알찬 소식으로 8시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